미국 NBC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. 진행자가 30발들이 탄창을 들어 보입니다. You could only have a magazine that carries 5 bullets or 10 bullets. Isn't it just possible that we could reduce the carnage in a situation like New York? 이 진행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가 위치한 워싱턴 DC에선 이런 고용량 탄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. 이 탄창은 독사라는 뜻의 부시 마스터란 반자동 공격용 소총에 장착되는데 최근 발생한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참사, 뉴욕 소방관 저격 사건, 오리건주 쇼핑몰 총격 사건 모두 이 총이 범행 도구였습니다. 1분에 최고 60발까지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살상용 무기인데도 인터넷에선 한정에 $1,000면 살 수 있습니다. It's a distraction from the availability of military-style assault weapons on our streets, in our schools, used at malls. 요즘 미국에서 10발 이상의 총알을 장전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시마스터 장착용 탄창 3년 6개월치 물량이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. 규제하려는 사람